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들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하란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짐을 싸고 가족들과 그리고 조카였던 롯의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 믿고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너무 좁았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우리가 싸우지 말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좋아요. 롯이 땅을 살펴보니까 요단 쪽 땅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요단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인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땅을 보아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고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할 것이다.